포메이션을 절묘하게 풀어내긴 하고 있는데 전부 1점으로 이제 그쳤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번에도 또 풀어낼 수 있을지 같은 방법을 고수할지. 네. 그렇죠. 같은 방법을 또 가요. 이번에도 네. 5번 자리 공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 해법, 뭐, 네,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한데요. 자, 이번에도 초구를 잘 풀어낸 한지은 선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득점이 관건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 공이라는 건 포지션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해법이란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가 이번에도 쉽지 않게 나왔네요. 지금 아주 빠른 스피드로 노란 공이 오른쪽으로 꺾어서 갈 수도 있고 가지런히 왼쪽으로 앞돌리기 포쿠션을 갈 수도 있는 배치거든요. 아, 일단 선택은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2대 0. 한지은 선수가 지금 뭐 김가우 선수를 어떤 그 안목에서 더 앞설 수는 없고 네. 지금 철저한 기본기로 밀어붙이면서 그 점수를 지금 계속 쌓아가야지 이제 승산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 뒤돌리기 선택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아, 앞돌리기 포쿠션이었죠. 장장 단으로 갈 것이냐 장을 세 번 갈 것이냐. 세 번까지는 무리하게 갈 필요가 없는 배치인데요. 세 번으로 갔어요. 일단 설마 저 틈으로 지금 빠질까 봐 한진 선수의 이 발걸음이 약간 꼬였어요 지금. 바로 이 중요할 때 점수를 연결시킵니다. 네. 역시 한지은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네. 일단 여기서 장장 다는 무리는 아니지만 뭐냐면 장쿠션을 세 번 먹고 가면 타겟이 두 배 이상으로 확장되는 네, 그 차이가 있죠. 그렇죠. 태웠습니다. 와. 다섯 점. 한지은 선수 대단한데요. 자, 초구 풀이 이후 바로 하이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불편한 조건에서 정확한 당점 조절을 해줬어요. 네. 지금 세트 스코어도 몰려있는 상황에서 한지은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초반 다득점밖에 없는데 그걸 해내고 있고요. 풀뱅크 또 공이 너무 잘 연결된 거죠, 지금. 네. 실수 없이 또 한 번 성공을 하면서 벌써 7대 0입니다. 이런 길을 못 보고 지나가면은 너무 아쉬운 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길만 보이면 완전한 급소거든요. 네. 근데 저게 안 보이는 단계도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옆 돌리기지 바짝 돌려야 되는데요. 바짝 돌리려다가 태우질 못했습니다. 네. 이번 공은 풀지 못했지만 지금 첫 이닝에 7득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네. 그렇지만 김강희 선수의 지금 큐 끝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여유가 있는데요. 세트 중간에 또 네. 메이크업도 한번 수정을 하고요. 확실히 여유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한지은 선수가 지금 7점을 낸 건 확실히 그 앞의 흐름을 한 번쯤은 뒤바꿀 수 있는 네.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 공이 여기서 이게 안 맞습니다. 네. 이 정도 유연하게 밀어놔도 김강우 선수 충분히 득점될 거란 이제 계산을 했고 근데 코너에 더 뭐 동시에 닿을 정도로 더 깊이 꽂히지 않으면 안 되는 배치였네요. 안 들어간 걸 알고 지금 실망하는 건가요? 김강우 선수 조카거든요. 네. 알고 있는 것 같죠? 네. 자세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왼손으로 두께를 맞춰라죠. 자, 앞돌리기 시도. 한지은 선수가
다시? 네. 아, 살아납니다. 자, 이번에도 성공을 하면서 점수 8대요. 참 한지은 선수의 그 후반에 보여주는 또 경기 모습이 있어요. 김민아 선수에게도 2대0으로 지다가 그걸 네. 3대0으로 뒤집었는데 5세트도 거의 다 지는 그 흐름이었는데 그걸 다시 또 딛고 끝내 네, 이겨냈죠. 그렇죠. 원백크 넣어치기. 조금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각도죠. 분리가 제대로 됐네요. 2이닝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벌써 10대 0 세트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격이 지금 미지근한 게 아니라 화끈하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2세트를 빨리 가져오게 되면은 6세트 더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 한준 선수가 어떻게 데뷔 첫 시즌에 이 무대까지 오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까지 넘보는데요. 아, 확실하게 끊어줍니다. 와, 마지막 마무리까지 네. 단 2이닝 만에 승부가 끝났습니다. 4이닝에 김강 선수가 5이닝 만에 11점을 끝냈는데 와, 이건 아주 화끈한 반격인데요.